먼저 그 저번에 했던 마사지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사지볼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건데 이제 발목을 밑으로 내리면 위에 이제 알이 올라오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 바로 사이에 보랑이 있는데 그 위치에 마사지볼을 주고 손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왼쪽 다리 체중으로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기본적으로 한 10초 이상 눌러주시고요. 눌러둔 상태에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주면서 보시면 아킬레스건 바로 위쪽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밑쪽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다시 위로 올라와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주고 눌러주고 지금은 5초씩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10초 이상은 한 번에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고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보랑으로 와준 상태에서 발 올려주고 손을 축으로 써서 체중을 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고 다시 내려준 상태에서 오른발 걸고 체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때 손은 손바닥을 대주셔도 되는데 이게 손바닥을 대면 손목에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주먹을 대주시는 게 편하고 주먹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또 주먹 쥐는 게 불편하시면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대준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